힘든 것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을 때, 그 다음에 싸고 싶을 때 못 살 때, 자고 싶을 때 못 잘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치? 네. 그래.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남자가 진짜 시골에서 포천 강인에 산 사람은 아니고 저 천원인가 봐. 산 사람이 땅이 겁나게 많은데 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이제 막 팔리고 나니까 부자가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애국으로 여행을 갔어. 그랬는데 비행기라고는 대가리 털라고 처음 타봤는데 오고 세상에 비행기 기내식을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갖고 꼼짝하고 갑자기 배탈이 난 거야. 근데 요즘에야 집에가 비대 있고 이 그냥 그 스위치만 딱 누르면 샥 내려가고. 근데 옛날에는 어디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장실을 딱 똥구멍이 바로 나오려고 그걸 잡고 막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다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비어있으니까 승무원한테 나 여기 가서 잠깐 싸우면 안 되겠냐고. 너무 죽겠다고. 그러니까 승무원이 있다가 그러면 들어가서 싸시기는 싸시는데 거기에 있는 벨이 앞에가 번호별로 있어요. 그거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싸세요. 이런 거야. 아이고 벨이고 뭐시고 내가 누를 지금 그거 아니까 아이고 그냥 싸게만 해달라고. 얼마나 시원하냐. 근데 이 사람이 똥 쌀 때하고 쌀 때하고 마음이 달라.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벨이 네 개가 다 있는 거야. 스위치가 네 개가 있는 거야. 알아? 몰라요. 뭐, 근데 이렇게 웃어? 아이고 자기들은 내 얼굴만 봐도 좋은가 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만날걸. 그래갖고 누르지 마라고 했는데 싸게 전하고 싸고 난 누하고 사람이 달라. 이것들이 무엇인데 이걸 누르지 않겠을까. 그럼 일본을 딱 눌렀어. 어머 그랬더니 밑에서 물이 막 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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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막 나고 막 똥구멍을 계속 어머 어머 뭐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더냐. 그래 그래 지금만 좋은 거 더 넣으라고 나한테 누르지 말아야겠다고 2번을 딱 눌렀어. 그랬더니 어머 쓰레기가 똥구멍을 고실고실하게 말려주는 거야. 오메오메오메 웃기네. 그래갖고 3번을 또 딱 눌렀어. 3번을 딱 눌렀어. 오모 향수가 칙칙칙칙칙 똥구멍을 이렇게 발라. 갈수록 좋잖아. 갈수록 이것들이 지금만 좋은 거 하라고 이제 진짜. 4번을 딱 눌렀는데 와 그러니까 막 해서 숙모원이 있다가 4번 눌렀지? 이런 거야. 그게 뭐냐면 여자들 생리 있는 여자들 태포 있잖아. 태포 안에 다 술 넣으면 찌개가 쏙 강하고 쫙쫙 자라대니 그런데 찌개가 다 올라가고 남자는 근육